오늘 장을 돌아보고 내일 장의 성공 주파수를 올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증시 투나잇 진행을 맡은 최영강입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요. 개장 초반엔 양시장 홀로 상승 출발을 했지만 코스닥은 이후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0.4%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선현물 시장에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거래소 2,800선을 뚫어냈고요. 최근의 흐름처럼 대형주와 테마 위주의 모멘텀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시황과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만나보겠습니다. 한 교수의 큐사인이죠. MBN 골드 매니저 한 교수 매니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 교수 매니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자 오늘도 전일에 이어서 대형주 중심의 상승장이 이어졌고요. 코스피 지수가 2,800선 위에까지 올라서는 등 새로운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미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는 와중에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에 있어서도 코스피 쪽의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특정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종목군들의 흐름에 있어서도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조선주, 여기다가 이제는 은행주라든가 증권, 보험 같은 그 금융주들까지 동반 랠리를 연출하는 모습으로서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호했던 대형주 중심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외국인 선호 대형주의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 많은 종목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이런 외국인 주도의 대형주 랠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외국인 주도의 장세고 또 외국인들이 앞으로도 한국 증시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외국인 주도의 장세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 중심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그런 대형 증시의 강세가 계속해서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의 시세는 당분간은 못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중소형주와 코스닥 종목에 대한 관심은 조금 시간을 좀 가지시고 보시는 게 좋겠고 일단은 대형주 주도의 랠리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먼저 포커스를 계속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대형주 위주로 순환매가 도는 시장이기 때문에 흐름을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내일도 시장에 대한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한국 증시가 하반기 강세장의 초입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굉장히 중요했던 위치였었는데 지수가 밀리지 않고 상승세를 기록한 부분을 보게 되면 역시 하반 강세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고 강세장 초입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장에 대한 자신감들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지수를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지수 조정을 무시하지 말고 대형주 그리고 그 주도주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불안하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꺾일 만한 악재가 별로 없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막연한 공포감을 갖게 되는 우리가 시장의 상승장을 편승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막연한 공포감을 자제하시고 그리고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형주 그리고 주도주에 주목하는 그런 전략이 좋겠고요. 현재 시장의 주도주는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따라가고 있고요. 여기에 조선주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은행주라든가 금융주, 보험주들까지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대형주 전반에 걸친 반등은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만 다만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현재 성장성이라든가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금융주는 대응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조선 섹터를 중심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또 이번 주에 처음 함께했는데 제시해 주시는 종목들 정말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오늘 삼성전자를 또 한번 좀 리뷰를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국내 증시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이고요. 그동안 하이닉스 대비 상대로 너무나 못 올랐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주가가 미미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제외하고 이제 6일째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외국인 주도의 장세라고 했습니다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같이 이렇게 양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삼성전자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삼성전자의 엔비디아발 퀄테스트 가능성이 퀄테스트 통과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분명히 이퀄 테스트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고, 그것이 통과가 되게 되면 삼성전자의 시세 부진이 보다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반면에 SK하이닉스는 경쟁자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결국에 삼성전자가 재부상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시세 탄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겠고, 삼성전자가 움직이게 되면 시중에 수급을 끌어들이는 그런 블랙홀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가 하게 되는 다른 종목이 재미없는 이런 역사가 될 수도 있어서 우리가 시장의 중심에 있는 삼성전자에 관심들을 좀 더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아, 그리고 반도체 종목 중에 파도라고 하는 종목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파도라는 종목도 지금 이제 반등이 이어지면서 쉬어가는 그런 눌림목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SSD 컨트롤러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상장권과 관련된 IPO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만 그 악재는 이미 다 이제 선 반영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SD 컨트롤러와 관련해서 점진적으로 매출 증가세라든가 실적 턴 어라운드 가능성,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기술력이 상당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뭔가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보조력과 함께 적감해서 관점의 대응전략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HBM 기대감 남아있는 삼성전자와 실적 기대감 남아있는 파도 만나봤습니다. 그럼 저희 내일 토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시장의 중심에 있는 섹터로 또 오늘도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종목은 기아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요즘에 참 너무 잘 나가고 있는 종목들 중 하나입니다. 오늘 기아는 1,700원 하락한 3만 600원선에서 일단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자동차 수출이 예상보다 상당히 강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의 자동차 수출이 5월달에도 꾸준하게 증가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그동안은 이제 매출 증가세라든가 실적 증가세가 피크아웃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뒤로하고 지금 실적 증가세, 수출 증가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실 만한 그런 부분이고요. 현대 기아 자동차의 브랜드 가치가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많이 주목해야 됩니다. 거기다 기업 밸류, 그리고 기업 밸류업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 실적 호전, 그리고 인도법인 IPO 추진 등 호재가 상당히 많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자동차주들의 추가적인 랠릴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일단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직전 고점에서 약간 매물을 받고 살짝 눌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세 분출이 점진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기아단 관심은 아직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종가 13만 600원인데요. 매수가는 13만 원 정도 약값 정도 제시를 드리고 목표가 14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12만 2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출도 좋고 밸류업 전망도 갖고 있는 호재 많은 기아 만나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토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제가 ETF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드번호 12630인데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종목을 이제 여러분께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대형 중심의 강세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종목 접근은 쉽지 않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반도체, 뭐 자동차, 뭐 좋다 말씀드립니다만 종목군들이 굉장히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이 다릅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은행주, 금융주까지 올라가는 이런 역사가 되기 때문에 대형주 장세지만 종목 접근이 쉽지 않은 이런 장세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코덱스 레버리지는 코스피 200 지수를 두 배 추종하는 ETF인데 코스피 지수가 1% 올라가면 얘는 2% 올라가고 또 1% 하락하면 얘는 2% 하락하는 변동성이 크는 ETF로 보시면 됩니다. 이 ETF는요,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장세, 지수가 강세, 삼성전자가 이끌건, 은행주가 이끌건, 자동차주가 이끌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상승장에서는 절대 소외되지 않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외되지 않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강세장 속에서 우리가 소외를 받아가지고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한국 증시의 강세장 진입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탄력적인 반등세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상태에서 일단 3,000선 목표를 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수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코덱스 레버리지의 주가로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오늘도 주가가 좀 올라가지고요. 주가 2만 950원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무례가 쫓아갈 필요 없겠습니다. 약간은 밀릴 때 적감에서 관점에 대응 연락과 함께 매수가 2만 900원 제시되고요. 자, 목표가 24,000원 그리고 손절가 19,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하반기 갈수록 더 상승 모멘텀 가져갈 것이란 전망에 힘입어서 코덱스 레버리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통화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MBN골드의 한 교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